모두에게 젊음과 낭만을 선사하는 청 패션입니다.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여성들,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고민이 있으니 뭐 내 몸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공감되는 분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곳은 과감히 드러내고 감추고 싶은 나잇살은 교묘하게 감추는 하늘빛 원피스. 세로로 잡힌 주름과 앞뒤 길이가 다른 디자인이 20대 몸매로 되돌려줍니다. 너무 예뻐요. 좀 더 확실히 나잇살을 감추고 싶다면 날렵하게 떨어지는 일자 모양과 넉넉한 품, 긴 기장을 갖춘 자켓을 선택하세요. 어두운 색상 위에 작게 반복되는 무늬는 시선을 분산시켜 더욱 날씬해 보입니다. 반대로 하늘하늘 날리는 시폰 소재의 원피스를 입어도 나잇살을 교묘히 가릴 수 있는데요. 원피스뿐 아니라 그 위에 입은 카디건에도 동안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옷 자체는 보시면 숄 같은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네. 팔을 이제 한번 네. 끼워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팔이 있었어요? 팔을 네. 끼울 수가 있어요. 아 숨어 있었네요. 여기 손에 숨어 있었어요. 뭐나? 네. 다기능이네요. 네. 여기도 있어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팔살을 커버하실 수가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내리셨을 있어요. 때 뱃살을 이제 또 커버를 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한 가지 놓치셨는데요. 길어보이겠네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겨드랑이가 시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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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이걸 한쪽을 예. 올리면은 또 다른 식으로 또 연출이 가능하죠. 예. 톤온톤의 가방을 드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 시선 자체가 몸매로 간다기보다는 액세서리와 컬러에 이제 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같은 색상의 가방을 드는 것만으로도 날씬해 보일 수 있다니 기억해 두세요. 가방이 좀 많아요. 젊음은 어디서 올까요?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젊고 신나게 사는 게 최고의 동안 비법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산다면 세월이라도 별 수 있나요? 젊은 그대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웃으며 보내세요. 네. 어머! 아~ 예. 볼 때마다 놀랍네요, 저 장면은. 저희가 나가보니까 역시 런웨이 출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이라고요? 예. 아, 예. 저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죠. 일단 어려 보이는 패션을 저희가 배우고 왔잖아요. 네네. 괜히 이게 갔다 온 것만으로도 김한선 씨랑 한번 만났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왠지 제가 어려 보이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예. 예. 제가 봐도 뭐 굉장히 민망한 포즈들이 많던데 어쨌든 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패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젊게 사시는 분들, 또 젊어 보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즐겁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성희진 리포터가 예. 그런 곳으로 저희를 안내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젊어질 수 있나요? 10년 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패션도 좋지만 네.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 이 감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가을 정말 즐기기 좋잖아요. 그리고 네. 가을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네. 가을 낭만 속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동안이시네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온 200년 전. 아녀자 파카출입 엄하던 그 시절, 낮이나 밤이나 문지방 날뚜렁 대문을 드나드는 처자가 있었으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긴, 요즘 나들이 하기 좋다 좋다 딱 좋다. 수원에서 몰라. 어여 가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계절, 요맘때 딱 좋은 도심 속 가을 나들이 1번지 수원 화성으로 출발합니다. 예, 화성이요. 수원 화성의 정문 장안문이거든요. 그 옛날 정조 임금이 바로 이곳을 통과해서 수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계획도시인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답게 눈길 나는 곳곳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성곽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성곽을 따라 걸으니까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성안이 가을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이 수원 화성에는요, 경치뿐 아니라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끌어모은 게 있었으니 바로 무예 24기! 예. 역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 24기는 정조의 경호를 맡았던 조선의 이 최정예 부대